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오전 중에는 날씨가 흐려서 지금 이렇게 비 보약을 맞추려고 아이들을 다 내놨거든요.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다 내놨는데 햇볕이 쨍쨍 나고 있어요. 날씨의 반전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웃님께서 저희 집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셔가지고 제가 좀 요즘 대품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품도 보여드릴 겸 찍었답니다. 네, 대품들이 많이 늘어났죠. 세니곰, 이거는 큐비크루스트고요. 뒤에는 창철화예요. 이거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이거는 치설송하고 머스비예요. 이거는 흰자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백봉이 있고요. 여기는 여러 가지 모듬심기 한 거예요. 웨스트 레인보우, 카라솔, 바이올렛과 펜지. 여러 가지 보여있네요. 이거는 라울이고요. 라울이 이렇게 모아모아 이렇게 대품이 되면 크라바춤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거는 크림베이. 네, 이거는 을여심, 염자, 러우까지. 꽃대 잘라줘갖고 지금 꽃이 한창 올라오고 있는 카랑코에입니다. 네, 요거 방울복랑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울복랑이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너무 예뻐라 하는 앤데, 이게 새들이요, 이렇게 비싸고 예쁜 것만 좋아해요. 새가 이렇게 쪼아 먹었답니다. 아, 진짜. 새들. 제가 모르고 아무 조치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하룻밤 노숙을 시켰더니 이 지경이 났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노숙을 좀 조심시킵니다. 그리고 새떼를 위해서 비닐봉지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요즘에는 해놓는답니다. 요거는 베이비 핑거고요. 요거는 운동자 금입니다. 네, 여러 가지 또 예, 다육이들이 있고요. 네, 여기도 지금 염자 대품이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화초랑 애들이 옆에서 또 자리 잡고 있고요. 염자, 요거는 치킨탑서스. 네, 요거는 바구니, 꽃바구니, 네, 염자, 요거는 오리비데랑, 이게 이름 뭐더라? 그 꽃이 아주 예쁘게 폈죠? 이름이 좀 생각이 안 나네요. 제 옛날에 모듬시키 해놨던 거 조금 더 추가를 했답니다. 네, 여기 이제 또 다른 편에는 이렇게 제가 대품으로 사다 놓은 아이들이 또 많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비치 프리데, 블루 엘프, 을여심, 염자금, 초콜라인. 그리고 이거는 마드리드 금하고 쪼그레금이에요. 당연이고요. 이거는 부용입니다. 네, 이거는 미니벨 금이고요. 이거는 카라솔입니다. 이것도 부용이고요. 네, 이렇게 또 한쪽 편에 오늘 비 보약을 먹이려고 하는데 햇빛 보약을 먹이게 생겼네요. 햇빛 보약 많이 먹고 있습니다. 날씨가 오늘은 이상하게도 날씨가 변덕을 부립니다. 비가 올 듯하면서 바람이 많이 불면서 해가 나네요. 네, 그리고 밑에를 보면 대비하고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습니다. 시집가는 처녀도 있고, 밑에 아이시 그린도 있고, 연미인, 리틀 장미.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모듬심기로 아이들 잎꽂이 한 것도 있고, 이렇게 자구꽂이 한 것도 있어가지고 같이 심어놨어요. 이거는 블루 엘프고, 조금 홍옥, 카라솔. 네. 이거는 살구금은 진짜 안 자라네요. 맨날 똑같아요. 자홍루. 페리.
여기는 청금장. 로우, 홍우, 오로라, 홍우 같이 있고요. 저기 군월간이 있습니다. 블루엘프, 요거는 레티지아입니다. 이거는 청금장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 비보양 먹이려고 했다가 햇빛보양 먹이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이쪽 위에가 아주 화사합니다. 화사해요. 이거 이제 분갈이 하려면은 예쁜 화분들을 구입하러 다녀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예쁜 화분 마련해서 예쁘게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비보약은 못 보여드리고 햇빛보약을 보여드렸네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